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물개 자동차, 오리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태양광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태양 전지판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모터를 통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돌아갑니다. 태양 전지판에 햇빛을 비추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물개 자동차 구성품으로 물개 EVA, 기어 모터 달린 태양 전지, 얇은 요구르트 빨대, 바퀴 바퀴축, 주황색 기어, 두꺼운 양면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리 자동차 구성품으로 오리 EVA, 기어 모터 달린 태양전지, 얇은 요구르트 바퀴 바퀴축, 주황색 기어, 두꺼운 양면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 준비물로 가위, 자를 준비해주세요. 태양광 물개 자동차 제작 방법입니다. 1. EVA에 태양전지 모터를 끼우고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붙여줍니다. 2. 요구르트 빨대를 약 3.5cm, 5cm만큼 잘라줍니다. 3. 자른 빨대를 EVA에 끼워줍니다. 4. 앞쪽 빨대에 기어 달린 바퀴축을 끼우고 뒤쪽 빨대에 바퀴축을 끼워줍니다. 다음 바퀴 4개를 끼워주면 완성됩니다. 태양광 물개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양광 오리 자동차 제작 방법입니다. 1. EVA에 태양전지 모터를 끼우고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붙여줍니다. 2. 요구르트 빨대를 약 3.5cm, 5cm만큼 잘라줍니다. 3. 자른 빨대를 EVA에 끼워줍니다. 4. 앞쪽 빨대에 기어 달린 바퀴축을 끼우고 뒤쪽 빨대에 바퀴축을 끼워줍니다. 다음 바퀴 4개를 끼워주면 완성됩니다. 태양광 오리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